냉털하기 너무 좋은 에그인헬. 정말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모양도 좋아서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우선 냉장고 속 야채를 다 털 건데요. 양파 반개 채 썰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브로콜리는 하나 뚝뚝뚝 썰어서 식초탄 물에 잠시 담가줬어요. 그런 다음에 물기 빼서 준비해주시면 되시고요. 파프리카는 반개 정도 네모지게 썰어주고 햄이나 베이컨 다 좋아요. 근데 좀 네모진 햄만 있어가지고 그 햄을 먹기 좋게 잘라줬어요. 그럼 새우는 냉동새우여가지고 해동한 다음에 꼬리만 떼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냉장고 속 재료를 다 넣는 에그인헬을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예열한 팬에 오일 두르고 양파 먼저 볶을게요. 마늘 넣어도 좋아요. 양파랑 마늘 같이 볶아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햄 넣고 볶다가 새우 넣고, 아 햄이랑 새우랑 같이 넣어서 볶아요. 그 후에 반쯤 익었을 때 여기 우리가 준비한 파프리카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브로콜리랑 양송이 버섯 있죠, 그것도 넣고 볶다가 토마토 소스 한 통을 다 넣어줄 건데 약 4인분에 610g인가 아무튼 4인분 양이에요. 이걸 다 넣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채소를 이용해서 끓일 거기 때문에 중불 유지하면서 볶다가 뚜껑 닫아서 그 중불에서 채소가 우러나올 수 있게 한 소끔 끓여주세요. 한 소끔 끓인 다음에 간을 보시는데, 왜냐면 채소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이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마늘 하나 싱겁다 그러면 소금 추가를 조금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세요. 냄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먹기 좋은 냄비로 옮겨 담았어요. 맨 처음부터 작은 냄비로 하면 좋지만 그럼 좀 넘칠 수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옮기는 거 추천할게요. 계란을 한 저는 3알, 3식구라서 3알 했어요. 3알 노른자가 깨지지 않게 놓은 다음에 저희 집에 미니 모짜렐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서 한 소금 끓이고 나서 흰자가 익은 게 보이면 그때 치즈 왕창 넣어주세요.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치즈 넣은 다음에 뚜껑 닫고 약불에서 치즈를 녹여주시면 맛있는 에그인헬이 완성이에요. 원래 바게트 같은 빵에 올려 먹지만 나초에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나초로 준비해봤어요. 치즈 쭉 늘어나는 거 너무 맛있어 보이죠? 나초 위에 맛있는 에그인헬 재료 올려서 맛있게 드시면 여기 따로 브런치 맛집 안 가도 집에서 너무 맛있고 근사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